자, 그래서 better out of place 쭉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더 해석을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선생님이 해석도 없는 상태로,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준 자료 보니까 뭐 한글 뜻이 다써 있던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글 뜻이 이렇게 다써 있는 건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막한 문장 한 문장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 글이 뭔 얘기를 한 주제가 뭐였으며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됐고 대략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뭐냐?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nothing is trashy by nature죠. Nothing is trash by nature. 오케이, 그래서 원래부터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위자가 나옵니다. 인류학자죠. Anthropologist 뭐 이름 나오고요. Mary Douglas네요. Brings back and analyzes 뭔가를 데리고 와서 분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common saying. 그 다음에 that은 that에 대해서 주의 줬습니다. 위치 같은 거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동격의 대시다. 흔히 하는 말. 그 다음에 뭐뭐라는 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냐 자 먼지를, 그러니까 트래쉬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트래쉬에 속할 수 있는 먼지를 얘기하는 거죠. 먼지는 지자리에 있을 장소 밖에 있는, 저 원래 있어야 할 장소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dirt였죠. dirt is matter out of place. 그러니까 여기에 쌍따옴표 흔히 하는 말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먼지는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였죠. 먼지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Dirt is relative, respective죠. Absolute는 절대적인 이란 뜻이니까 여기에 먼지는 상대적인 거야. 더러운 것은 상대적인 거야. Dirt is relative, respective. 상대적이란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absolute는 절대적인 이란 뜻이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걸 보고 absolute라고 그러죠. 라고 she emphasizes, 라고 그녀가 강조합니다. 먼지는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 matter의 뜻은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덜트 맞나요? 예. 오케이. 라고 그녀가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 women are not dirty. 쭉 가면 이제 뭐냐? 신발을 제일 여기에 R가 힌트인데요. 신발을 예로 들고 있죠. 신발이 원래 더러운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을 때는, 식탁 위에 있을 때는 더러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그러니까 슈즈가 트래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더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Shoes are not dirty in, 뭐 당연히 슈즈 복수니까 themselves로 받아주셔야 되겠고요. But they are dirty. Shoes are dirty. 뭐 했을 때 to place them on the table였던 것 같네요. 식탁 위에 있을 때는 더러운 거야.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matter out of place의 첫 번째에는 shoes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뭐가 나오냐? food가 나오죠. 그래서 food is not dirty in itself. 음식은 마찬가지. 원래 더럽진 않지만 but it is 그거 어떻다? 더럽다는 얘기 하면 될것 같은데 it is dirty 하면 될것 같네요. it is dirty 더럽다. To leave 뭐 하는 것은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있지 않아야 할 장소. 뭐 in the living room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남비라든지 팥이라든지 팬스 조리 도구들이죠. 이거를 거실에 두는 것은 더러워. 또는 또 음식이 어디에 있을 때 더럽다는 얘기하냐? 옷에 묻어 있을 때도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Food all over clothes, 뭐 clothing 해도 되고요, clothes 뭐 이런 것도 같네요.
그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matter out of place에 예로서 shoes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들고 있다? food를 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제가 보죠, 그러면. 다이닝 테이블 했군요. 뭐 테이블 해도 되고 뭐 다이닝 테이블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뭐이 정도로 가면 될까요? To place them on dining table. Food is not dirty in itself, but it is dirty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Bedroom 했네요. 어쨌든 뭐 리빙 룸이든 베드룸이든 지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in the kitchen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뭐 미추신 부분 중 어색한 거 골라라 했을 때이 자리에 in the kitchen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lothes 대신에 clothing 있는데 뭐 clothes나 clothing이나 같은 단어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접속 부사입니다. similarly 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다, 예를 들겠다는 겁니다. matter out of place에 예를 들겠다. 그래서 bathroom items, 뭐 화장실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죠. 뭐 청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in the 이제 living room인가?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청소 소리, 화장실 청소 소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옷이죠. 옷은 옷인데 어디에 놓여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옷걸이나 옷장에 있어야 되는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다가 lie인데, 그렇죠? lie를 ing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lying의 형태 lying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와줘야 되겠다. clothing, lying on chairs, 의자에 못, 그러니까 놓여있다라는 lie에 ing 붙인 형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outdoor things, 밖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뭐 되어져 있는, 놓여있는이죠. 이번에는 놓여있는 place가 놓다 두다인데 얘들이 놓여있죠. placed indoors. 그 다음에 아래층에 있는 위층 물건들, outdoor thing, upstairs things, downstair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기타 등등이란 말이 와야 되니까 and so on이겠죠.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 matter out of place.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였냐? 그래서 뭐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 sort가 정리하다란 뜻인데 정리하는 것 이렇게 됐죠. 정리하는 것, the dirty from the clean. 그래서 깨끗한 뭔가로부터, 깨끗한 물건들로부터 더러움을 정리하는 거 해놓고, 주어가 이것 때문에 길어졌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길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하는 거뭐뭐탁뭐 식탁 위에서 신발 치우는 거겠죠. 신발 치우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탁기에 집어넣는 이러한 정리의 행위는 뭐 한다? 수반한다라는 의미였죠. 수반한다,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고요. 뭐를 필요로 한다? 체계적인 정리라 했죠. 체계적인 정리와, 그리고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하기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 removing the shoes죠. 신발을 치우는 거죠. from the table, 탁자에서. 그 다음에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dirty clothes를 집어넣는, 이런 행위들이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대시를 사용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이라는 행위가, 오케이. 자, 수반한다라는 뜻이니까 일단 본문에 있는 건 뭐였습니까? involves죠, involves. 그럼 involves가 되면 requires도 되겠죠. 그러니까 involve, 수반하다. 수반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데리고 간다, 동반한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의 뜻이냐, involve라는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잘 안 와닿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 중에 needs의 뜻입니다. needs. 자, acquire는 뭐 획득하다, 얻게 되다니까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needs의 뜻으로 requires도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냈는데 involve냐, involves냐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주어가 sorting,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니까, 그러니까 정리는 수반합니다. 체계적인 정리와, 그 다음에, 뭐, 정리라는 뜻에, 이거랑 뭐 거의 같은 뜻이에요. ordering하고 같은 뜻인 classifying이었죠. 스펠링은 뭐 여기다가 i 한 다음에 classifying. 그 다음에 eliminating 같은 말은 removing 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eliminating, removing 전부 다 제거하기입니다. 제거하기.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하기는 그러므로 긍정적 과정입니까? 부정적 과정입니까? 긍정적 과정이죠. 그래서 thus eliminating dirt죠. eliminating dirt 더러움을 제거하는 과정은 그러므로 긍정적 과정이다. positive process다. process 과정이란 단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첫 문장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하면요. 여기까지가 이 글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그냥 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가 되는 부분은 뒷받침하는 문장이니까 뭐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데, 그럼 핵심 내용만 추리면 그 어떤 것도 원래부터 쓰레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뭔가 뭐 더러운 걸 치우는 행위는 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리, 체계적 정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긍정적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찾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제 찾기라고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however로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중요도는 늘 높다고 했죠. 자, it's important that you think independently and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But there comes a time when it's wiser to stop fighting for your view and move on to accepting what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is best. 와우, 첫 문장이 기네요.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이 길지만 이 문제는 되게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요지 찾기가 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에다가 내가 뭐 어떤 표시를 하라 그러면 but에다가 표시를 해놓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but이 왜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but이 왜 중요한지 보면, 자, 보통 글의 요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It's important that 이런 식으로, 또는 뭐 you should 뭐 이런 거 있죠. you should 뭐 이런 것들 속에 글의 요지가 들어있는 경우, 뭐 important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한번 정리해 보면 뭐 critical도 있었고요, crucial. 그 다음에 뭐 necessary 같은 단어도 가능하겠죠. 이런 단어들, 뭐 fundamental 같은 단어들도 있고요. 이건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it is crucial that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that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but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it is important that 한 다음에 but이 나오면 여기에 that 뒤에는 보통 어떤 말을 써놓냐면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 일반적인 사실, 뭐 빨간불일 때는 뭐 길을 건너가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근데 빨간불일 때는 길을 건너가서는 안 되는 건 중요합니다 해놓고 but이 나온다면,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막 곧이곧대로 막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벗에서 뒤집는 거고, 그건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냐면 벗 뒤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중요하다 해놓고 You think independently, 네가 어찌 생각하는 거? 독립적으로 됐습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Independently. 그 다음에 You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그래서 네가 뭐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네가 믿는 것이죠. 네가 믿는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what you believe in 하면 조금 뭐 다른 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네가 믿는 것인데 너의 신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너의 신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건 중요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념을 위해 싸우는 거 중요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what에 대한 얘기 문법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the things that you believe i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문사가 아닌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that이라든지 뭐 which 같은 거 안 될 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 things that입니다. 아, 단어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갈까요? 예. 그래서 뭐 trustworthy 하면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이란 뜻이죠. trustworthy, trust 신뢰하다, 신뢰란 뜻이고 worthy 하면 몇 번 만나본 적 있어, 가치 있는이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신뢰할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extremely 하면 엄청나게, 심하게, 극도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ultimately 궁극적으로, 뭐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이죠. 그 다음에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th were evidence, 증거죠, 증거. proof, evidence, 증거. 그 다음에 confident, 뭐 자신감 넘치는이죠. 그 다음에 incredibly, 믿을 수 없이 라는 뜻이죠. 뭐 extremely 하고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peatedly, 반복적으로고요. encounter, 뭐 그 만나다, 맞닥뜨리다. 뭐 face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고, meet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오위는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but 앞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but 그러나 there comes a time, 뭐가 온다? 때가 온다. 그래서 이 when을 문법적으로 하면 관계부사죠. 그래서 but the time, at the time이죠. 그쵸? 그러니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at which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there comes a time, 때가 옵니다. 어떤 때? It's wiser to stop fighting for your view. 그래서 뭐를 위해서 싸우기를 멈추는 게 더 현명한? 너의, 그러니까 your view가 위에서 what you believe in 하고 통하는 겁니다. 너의 관점인데 네가 믿는 거,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때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때는 때인데 어떤 때? 싸우는 거, 싸움을 멈추는 게, 너의 관점을 위해서 싸우는 게 멈추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wiser 한 거 나옵니다. To move on to accepting what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is best. 오케이, 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to stop 하고요, to move가 it is wiser to do 하는 것과 to do 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온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현명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의 어떤 주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동하는 거랍니다. 이동해서 어디로 가래요?
받아들임으로 가랍니다. 뭐를 받아들이는 거? 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The thing that 바꿔 쓸 수 있는 거. 받아들이는데 뭐? The thing.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 믿을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Move on to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는데 앞에는 일반적인 걸 얘기한다 그랬어. independently 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네가 믿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 더 현명한 때. 뭐를 멈추고? 너의 어떤 관점을 위해서 싸우기를 멈추고 그리고 믿을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입장을 변경하는 거. 아, 저 사람들 말이 맞네. 내 고집 꺾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가 온다? wiser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왜는 문법적으로 관계부사고, is은 가주어고, 진주어가 to stop, to move on이죠. 그러니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고, when 뒤에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stop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stop은 목적으로서는 enjoy처럼 fight to fight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to fight 있으면 틀렸다는 거. 싸우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반대되는 이상한 뜻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 move도 된다라는 거. to stop and to move 병렬 구조에서 to do and to do인 경우에는 to do and 동사 원형으로도 to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move on to 해놓고 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어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accept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ich that 안 되고 관계대명사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accept가 목적어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게 문장이었는데 그게 관계대명사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is best 왜 튀어나왔지? The thing is best를 accept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편이 더 현명할 때도 온다. is best도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문장.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그러니까 이것이 어떨 수도 있다?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view를 위해서 싸우기를 멈추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 변경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A가 옳다고 생각했어. 그쵸? 근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A는 틀렸고 B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내 고집을 A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꺾고 B가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떻다? 힘든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but이 또 나왔어요. But it's smarter and ultimately better for you to be open-minded and have faith that the conclusions of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are better than whatever you think. 계속해서 문장의 호흡이 좀 길네요. 됐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더 현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뜻입니다. 결국에는 너를 위해서 더 낫다. 근데 진짜 주어 나옵니다. 뭐 하는 것이 오픈 마인디드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어떤 믿음을 갖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게 결국은 또 더 현명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ultimately 하게는 너를 위해서 더 낫대요. 됐습니까? 자 믿음 그 다음에 이 that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자 that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러면 that
뒷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The conclusions of trustworthy of group. 자, 너무 긴데 they are better than whatever you think가 됐어. 간단하게 하면 they are better than whatever you think. 그러면 그것들이 they are better than whatever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더 낫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완벽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위치나 위치로 바꿨을 수 없는, 아까 전에 앞에도 한번 설명했던 뭡니까? 이거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that 이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널 위해 더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동격의 대시고요. 됐습니까? 뭐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페이트 뒤에 쉼표 처리하고 that을 없앨 수도 있다고 했었죠. 위치는 안 됩니다. 동격의 대시를 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었냐면 관계사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관계사절이 안 되는 이유는 페이트를 넣을 자리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완벽해. 그것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 낫다 라는 말이야. 그럼 그 속에 믿음이란 말을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건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해석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스마트하고 결국에는 널 위해 더 좋다 그랬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려 합니까? 요런 믿음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의 결론이 더 낫다. 뭐보다 더 낫다? 네가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 그 무엇보다도,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 만한 집단의 사람들의 생각 결론이 더 낫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스마트하고 ultimately better for you 하다. 됐습니까? 자, ultimately가 전달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종국에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finally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 지금 총 네 문장을 했는데 네 문장 아 세 문장이지 정확하게 세 문장을 했는데 이게 구조가 똑같아. 벗이 몇 번 세 문장 했는데 벗은 몇 번 나왔냐? 두 번 나왔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 뭐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믿는 신념을 위해 싸우는 건 중요해. 그러나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그러니까 네 고집을 피우는 걸 멈추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이게 뭐냐? 고집을 꺾고 딴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까 전에 but 뒤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말 하는지 볼까요?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you're probably just blind to their ways of thinking. 이번에는 문장의 호흡이 좀 짧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들의 입장, 그들의 어떤 관점, 그러니까 trustworthy group의 conclusion을 얘기하는 거죠. 믿을 만한 집단의 어떤 입장을 이해 못하겠다면 너는 아마 그냥 뭐일 뿐이다. 장님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2 나왔습니다. 뭐에게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점을 뭐해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가 또 나오고 있죠.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worthy people are against you, you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confident는 좋은 단어야. 긍정적 단어죠. 그쵸? 왜? 자신감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 근데 confidently 앞에 뭘 갖다 붙여놨어요? confidently 앞에 dangerously 라는 말을 붙여놨다. 위험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뭘 부린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만용을 부린다고 하죠. 만용. 그쵸? 오케이. 그래서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 with people are against you. 그래서 만약 네가 계속 한다면 뭐를 한다면 what you think is best. 네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계속 한다면 내 생각이 맞아 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한다면 언제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worthy people are against you 모든 증거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할 때 반대할 때 against 하면 뭐뭐에 반대하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반대말은 뭐뭐에 찬성하는 이란 형용사는 뭐예요? for죠 for 너에게 찬성하는 for you 너에게 반대하는 against you 그러니까 여기에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네 생각만 최고다라는 것을 계속한다면 자 continue do의 doing은 to do도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continue는 to do와 doing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든 증거와 신뢰할 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너에게 반대할 때 그러니까 계속 너의 모든 증거와 모든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이 너에게 반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네가 continue doing what you think is best라는 짓을 계속 한다면 you are being dangerous champion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위험하게 자신감을 그러니까 만용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위험하게 자신감이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특별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continue to do doing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 the thing that으로 바꿔서 the thing which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the trust is that while most people can become incredibly open-minded some can't even after they have repeatedly encountered lots of pain from betting that they were right when they were not 이런 구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진실은 that 이하다 겉 만드는 데시고 생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아니고 보통 겉 만드는 데는 목적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건 보어죠 보어 그래서 진실은 that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어떨 때도 있어 아플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 that 이하가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생략은 불가합니다. 진실은 자 그 다음에 while이 하는 역할은 although입니다. although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이 while은 although로 바꿔 쓸 수 있는 양보의 절입니다. 양보의 절 however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while부터 시작해서 open-minded까지 해석하면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을 수 없이 어떨 수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됐습니까?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행동하는 좋다 긍정적이고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some can't become incredibly open-minded죠. 몇몇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하지 이 글 쓰는 사람이 하자 말하는 거는 some 이쪽이죠. 이런 짓은 하지 마. 바보 짓 하는 거야. 해놓고 계속해서 even after they have repeatedly encountered 심지어 뭐한 이후에도 이 말이죠 심지어 그들이 반복적으로 뭐한 이후에도 마주친 이후에도 여기에 they는 some 대신 왔고 some can't 이거는 독자가 아니 독자라는데 자꾸 이 글 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야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마주친대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가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어요 부정적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반복적으로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반복적으로 많은 좋은 걸 마주쳤겠어요 나쁜 걸 마주쳤겠어요 그렇죠 나쁜 걸 마주쳤죠 많은 고통을 마주치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오픈 마인드가 되지 못하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많은 고통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친 이후에도 뭐로부터 오는 고통입니까? 장담하는 거죠. Betting, bet 하면 뭐 내기하다, 장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오는 고통? 장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 That 이번에는 생략 가능하네요. Bet이라는 동사에 목적어를 끌고 다니니까. They were right. 그들이 어땠다? 내가 옳았어. When they were not right. 그들이 뭐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옳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옳다라고 장담하는 걸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마주해,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마주친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can't be open-minded. 어떠지 못한다? 열린 마음이 되지 못한다.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이 틀렸으면 인정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은 나와. 근데 여기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리? 진리?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통하는 건 most people can become incredibly open-minded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수 있다? 열린 마음이 될수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얘들은 계속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신의 오류로부터 배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갖는다 했죠.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글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 Think independently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Think independently 하고, 그 다음에 Fight for what you believe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네 고집을 꺾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어디까지 딱 끝나냐면 여기에서 딱 끝나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요지 찾기에서는 어떤 특징, 이 문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요지 찾기에는 이 속에 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특징이야, 이 문제의 특징은. 그 다음에 남을 설득하기 위해선 타당한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자, 설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설득. 됐습니까? 설득에 대한 얘기라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어떻게 딴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이거 꼭 맞을 것처럼 보여. 뭐 trustworthy란 말도 보이고 뭐 open minded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을 했을 때 들어있는 단어가 다 들어있긴 해. 이 속에. 근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를 뭐할줄 알아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아주 교묘하게 짜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쭉 읽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단어만, 그러니까 4번 선택지는 어떤 유형의 읽기를 하는 애들을 위한 선택지냐면 단어는 대충 알아. 단어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데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단어도 나오고 이 단어 나오니까 얘가 답일 것 같다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벗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유형이었고요. 관련해서 만나보면. 자, 이제는 되도록 위쪽을 보지 말고 우리말로 뭔 얘기했는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게 but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but 앞에는 일반적인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독자적으로 남한테 막 정신 지배당해갖고 남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남이 뭐 이렇게 뭐 이러라면 그게 좋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니까 대시 와야 되겠죠. That you think independently.
And it is important to 다시 계속 생각했습니다. That you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네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해. But there comes a time, 때가 온다, at which it's wiser to stop fighting. 계속 싸우라 하면 안 되겠죠. 싸움을 멈추라 했죠. For your view, 너의 어떤 너의 관점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오고 또 뭐 하는 것도 2가 생겼댔으니까 운영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to move도 될 거고요. And to move on to accepting.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뭐냐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좋다, 최고다라는 그것. The thing that이죠, the thing that.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을 골라야 되겠죠. The thing that, accepting the th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at이 the thing that이니까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사절 what부터 시작된 관계사절이 think에서 끝나고요. think의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think의 목적어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accepting that it is best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밖에 안 되고요. The thing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best 해야 되겠죠. Accepting that it is best 해요. That은 지금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내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됐어.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나보다 더 믿을만한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this 내용 파악해 두시고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but이 나온다 했죠. but 그러나 it's smarter and ultimately better for you. 그래서 더 똑똑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주어 to do and to do가 연결 and라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란 뜻이니까 ultimately도 되고 eventually도 되겠죠. 하지만 immediately는 즉시란 뜻이니까 지금 당장이란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eventually, ultimately, finally, at the end, in the end. Better for you to be open-minded and have to have죠. To do and to do 또는 to do and do. Have faith. 그 다음에 이 중에 뭐니? 라고 하면 이번엔 동격이라 했죠. 뭐뭐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 똑똑하다 했나요? 네. Better for you 하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됩니다. 동격의 that. Conclusions of a trustworthy group of people. Conclusions가 결론이 더 낫다 이렇게 가지고 결론은 결론인데 누구의 결론? 믿을만한 집단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 그러니까 주어가 conclusions고 of부터 시작해서 people까지가 형용사구입니다. 그럼 conclusion에 맞춰줘야 되겠죠. 동사는 conclusions are better than whatever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낫다라는 점을 낫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better for you. 결국 너한테 스마트한 일이고 better for you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싶다면 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가려면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their view는 trustworthy group of people의 view를 얘기하는 거죠. 믿을만한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이해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너는 그냥 그들의 사고방식에 모일 뿐이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문장이죠. 이해 못하면 넌 장님이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if you can't understand their view, then you are probably just blind to their way of thinking. 그들의 사고방식에 블라인드다. blind, 보지 못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이 문장도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 if부터 시작해서 the truth 앞까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동,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가면 if you continue keep doing what you think is best, 네가 생각하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that 안 되고 which 안 되고요. the thing that 되고요. The thing that you think is best. 네가 생각하는 the thing이 최고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심지어 어떨 때도 모든 증거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너에게 반대를 하는 그때에도,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 with what people, 뭐, they니까 are 해야 되겠죠. When they are against you. 그것들이 너에게 반대할 때, 모든 증거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너에게 반대할 때도 what you think is best, 내 생각이 최고라는 것을 계속 한다면, 계속해서 이 작가가 하지 말란 짓을 계속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건 결국은 뭡니까? 뭔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넌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ou are probably being dangerously confident. 그러면 dangerously가 되면 recklessly도 되겠죠. 무모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eedy는 confident의 반대말입니다.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이고요. needy는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감 빵빵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없겠죠. 그러니까 너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needy한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confident의 반대말이 needy라는 거. 됐습니까? 뭐야? 움직였나? 갑자기 왜 일로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ruth.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진실은 대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실은 대디하다 해놓고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상대방이 맞고 자신의 고집을 잘 꺾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게, 그렇지 못한 사람, 작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쭉 이어지죠. 됐습니까? 뭐로부터? 지가 틀렸을 때도 지가 맞다라는데 장담을 하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부터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hat while이 although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믿을 수 없이 어떤 상태가 되지만 open minded가 되지만 열린 마음을 갖게 되지만 prejudiced 발음이 좀 어려운데 prejudiced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고요. 반대말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선입견이란 게 뭐야? 뭐 친구들끼리 뭐 나중에 뭐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난 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 네가 뭐 귀걸이도 하고 막 이러고 뭐 헤나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래갖고 난 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 라는 건 뭡니까? 뭔가 그냥 충분한 정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딱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open minded의 반대말이 prejudiced, 선입견을 가지는 반대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됐습니까? while이 but, 그러니까 while, 만약에 여기에 while이 없다라면 여기에 but을 넣을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while이 동안을 이제 벗어나세요. 동안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truth is that most people can become incredibly open-minded, but some can't 뒤에 생략된 말을 알아야 되겠죠. some can't be open-minded.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open-minded 안 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Some can't be open-minded에 대한 얘기가 이어진다 했어. 그러니까 Even after, 심지어 마음을 열지 못한 그들이 반복적으로 마주쳤어. 그쵸? 다 되겠죠? 됐습니까? Run into face, experience. 전부 다 겪고 경험하고 마주치는 거죠. Lots of pain, suffering. 다 고통이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뭐로부터 오는? From betting. 내기하는 거. 장담하는 걸로부터 오는.
내가 맞아. 심지어 어떨 때도 틀렸을 때도. 그래서 from betting that they were right when they were not right. 그들이 옳지 않을 때도 그들이 right 하다라는 쪽에 뭔가를 거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보통은 it is important that의 요지가 들어있는데 but을 넣어서 it is important that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됐습니까? 뭐 교통법규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이렇게 뭐 길을 잘못 건너가고 있어.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럴 때 빨간불이니까 건너가면 안 돼 이러면서 애가 차에 치이는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뭔가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될 때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제찾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제찾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와 변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23번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egetarian eating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as 뭐, 아 참 단어부터 봐야죠. 예. 뭐 vegetarian 알죠? 채식주의죠. 그다음에 뭐 mainstream 주류. 뭐 통하는 단어는 majority 같은 단어 만나봤을 겁니다. majority. 그 다음에 뭐 비교급 밴드 비교급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oultry 하면은 뭐 가금류라고 돼 있는데요. 새 같은 애들 치킨과 비슷하게 생긴 뭐 고기를 제공하는 걸 poult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얘가 대문자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단어도 좀 힌트가 되니까 뭐 dietetic 하면은 뭐 식이요법의 뭐 이런 식단의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ssociation 뭐 협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pproximately 하면 대략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은 roughly 같은 단어가 있겠어요. roughly. 반대말은 exactly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뭐 healthful or 뭐 nutritional. nutritionally 하면 뭐 영양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영양적으로 nutritionally. 그 다음에 adequate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adequate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adequate 적절한. 뭐 같은 말은 right 같은 걸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던 건데 right, proper 적합한, 적절한. 반대말은 inadequate입니다. 부적합한 이란 뜻이겠죠. adequate, inadequate.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모의고사 유형 중에 뭐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전체 글에 어울리겠니 해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adequate이 맞냐? inadequate이 맞냐? 적절하니 맞냐? 부적절하니 맞냐? 전체 글에서. 그 다음에 뭐 provide health benefit. benefit 알죠? 이점이죠. 이점. benefit. advantage. 뭐 prevention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법. 그 다음에 certain disease에서 certain은 뭐 특정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ut health concerns are not the only reason that young adults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에서도 뭐 concern 하면 concern의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worries의 뜻입니다. 걱정, 근심, 우려란 뜻이죠. concern. 그 다음에 자, 요 표현은 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요. make the choice out of 이렇게 하면 뭐뭐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다.
Make the choice out of 뭐뭐. 뭐 뭐뭐를 근거로 뭐 선택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right 있네요. 여기 right은 권리란 뜻입니다. right이 권리란 animal rights 하면 동물권이든 동물권. 요새 뭐 핫한 이슈 중에 뭐 핫하다기보다는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statistics 하면 통계죠, 통계. 예, 그 다음에 또 majority 여기 나오네요. 다수란 뜻이죠. minority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confinement, confinement 하면 구금, 구속, 갇힘이라는 명사입니다. confinement. 그 다음에 protest. 항의하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vast amount of가 나온대요. very much의 뜻입니다. vast가 엄청난, 많은 이런 뜻입니다. vast amount는 양이고요. vast 엄청난, 큰. 그다음에 양 amount. 그래서 very much의 뜻입니다. very much. 뭐 extremely much water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grain 하면 곡류죠. 곡류, 쌀, 뭐 보리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클래스 카드에서 다루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getarian eating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say no to meat, poultry, and fish.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의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이죠. 채식주의, 채식 먹는 거. 채식이 뭐가 되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메인스트림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채식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as는 여러가지 as, 세가지 as 중에서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as죠. 그러니까 채식이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as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because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식이나 가금류나 생선과 전부 다 이제 공통점은 고기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고기를 먹는데 반대하기, 점점 더 많은 젊은 성인들이 고기 섭취에 반대하기 때문에 채식주의가 메인스트림으로 이동 중이다. 됐습니까? 첫 문장은 요즘에 채식주의가, 근데 여기서는 하나 잘 봐야 될 게 하필 그냥 어덜츠가 아니고 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됐습니까? 그 젊은 어른들이 이러고 있다. 반대한다. 됐습니까? 나 같은 늙은 사람 말고 여러분들처럼 젊은이, 아직 여러분 어덜트는 아니지만 곧 어덜트 되죠. 됐습니까? 최근에 젊은이들이 채식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 소리 하는지 계속해서 보면 According to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뭐 어떤 뭐 식단에 관련된 협회겠죠. 그니까 사람들이 요즘 뭘 많이 먹는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뭐 하는 그런 거겠죠. Dietetic Association이니까.
Approximately planned vegetarian diets are helpful. R가 또 나오네. Are nutritionally adequate. And 이제 나오네. Provide health benefit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s. 쌍따옴표 한 게 이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 협회에 따르면 미국 뭐 식단 뭐 협회인가요? 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계된 채식주의 식단이 자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아주 꼼꼼하게는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이 자 여기 보면 헬스풀 나왔죠. 그쵸? 헬스풀 나오고 뭐 나오고 엔드 나오니까 지금 뭡니까? 베지테리언 다이어트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 식단이 어떤 일단 헬스풀 건강에 좋대요. 그쵸? 우리가 뭐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건강에 좋겠지 뭐. 그 다음에 여기 R가 나온 이유는 계속해서 이 다이어트라는 걸 다이어트 R, 헬스풀, 다이어트 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도 프로바이드가 뭐 여기 S 안 붙어 있는 거, 뭐 이 다이어트 뭐 여기 뭘 정확하게 하면 이건데 너무 기니까 the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y are helpful, they are educate, they provide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또 영양적으로 어떻다 적절하답니다.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그리고 뭐 해준다 제공해 준답니다. 뭘 제공해 준다? 건강적인 장점. 뭐에 있어서 하라고 인 붙였습니다. 뭐에 있어서 예방과 치료 뭐의 특정한 질병 됐습니까? 네, 특정한 질병 certain diseases의 어떤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건강적인 장점을 어떤 뭐 approximately planned vegetarian diet가 제공해준다 됐습니까? 자 근데 BOT이 나왔어. BOT이 왜 나왔을까? 자 지금 이제 but 앞에 뭔 얘기했냐 bu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읽은 걸 두 토막 낼 수 있는데요 더 두 덩어리 할 수 있는데 처음 얘기한 건 젊은 어른들이 고기를 소비하는 거 뭐 미트나 poultry나 fish를 먹는데 say no to 하기 때문에 채식주의가 점점 주류로 이동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권위 있는 어떤 협회에서 채식이 건강에 좋고 뭐 영양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병을 걸리기 전에 예방이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 얘기한 거야?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채식주의가 벗 앞에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다는 요약하면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고 심지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 전 건강에 관련된 얘기했어. 벗이 나왔습니다. 그럼 벗이 나왔으면 우리가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말이야 채식주의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벗이 나오면 그럼 뭔 얘기하는지 봅시다. But health 자 근데 뭐가 보이냐면 이런 말이 보여. 그렇습니까? 눈에 딱 띄는 건 But health concerns are not the only reason that young adults give up for changing their di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예상했던 사실은 말이야 채식주의가 건강에는 안 좋아 는 아닌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나 건강 염려가 뭐는 아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신 뭐 하는 놈이냐 물어보면 자 저 더 리즌을 넣을 자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일단 더 리즌을 넣을 자리가 있는가 보면 일단 여기 대시 나오면 일단 끊어갖고 여기 완벽한지 보라 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give 준다 give for 하면은 그러니까 뭐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그냥 바꾼다 하면 되겠죠. 젊은 저 어른들이 뭐 한다 그들의 식단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 그래서 이 대신 뭐 한 대시냐 젊은이들이 그들의 식단을 바꾼다. 이 대수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Y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동격도 아니고 분명히 관계사절인데 뭐냐면 왜 내가 관계사라고 판단하냐면 Young adults they give for changing
자, 여기 도리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 이 대자리에다가 y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만합니다. 근데 y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두 문장 분리하면 young adult가 give 한다, 젊은이들이 준답니다. 누구한테? 이유한테. 뭐에 대한 이유?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 reason이 여기 자리가 있네요. 그리고 안 달고 들어가요. for the reason이 아니고 give the reason for change. 그러니까 얘를 지금 두 문장 분리했을 때 give the reason, give the reason을 우리 말스럽게 해석하면 변명거리를 준다, 핑계거리를 준다. 아, 핑계는 좀 그렇고 뭔가 근거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되겠네. 근거가 되어준다. 뭐에 대한? for 이하에 대한. for changing their diet, 이렇게 되니까 the reason이 안 달고 들어가니까 이 자리는 y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거를 준다. 뭐에 대한?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이제 but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나 건강 염려가 뭐는 아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삼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니가 나와서, 그러니까 앞에 but 앞에 내가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했더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젊은이들이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 젊은이들이 식단을 바꾸는 다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추가적인 건강 말고 뭐가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건강 말고 다른 이유로 채식주의가 되는 것들을 얘기할 건데, 크게 한번 볼까? Some others 보이죠? 그렇죠? Some others, 어떨 때 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얘기 안 한 부분 남아있어요 할 때 했는 some others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런. 그러니까 지금 some부터 시작해서 others가 끝나는 부분까지 첫 번째, 그러니까 채식으로 바꾸는 건 제일 앞에는 건강 이유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 나왔어. 그러면 이외에 몇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겠다? 두 가지 이유 정도를 some others를 크게 봤더니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더 보일 예정입니다. some make the choice out of concern.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걱정. 됐습니까? 뭐에 대한 걱정? 동물권에 대한 걱정. 동물권을 염려하면서. 자, 어느 정도 시사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물권을 걱정해서 그들의 채식으로의 선택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육류로서 소비되고 있는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길러지는가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 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계장 같은데 현실을 보여주면서 뭐 계속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끊임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뭐 알을 낳아야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알을 못 낳게 되면 뭐 폐기되고 뭐 닭으로 치킨집에 팔려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동물권에 대한 컨선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런 어떤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뒤에 모르는 게 나도 대충, 그러니까 confinement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지만, 아까 양계장에 갇혀서 닭들이 뭐 꼼짝달싹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confinement 상태인 거죠. 그래서 when faced with the statistics that show, 자, that 해놓고 show가 보이면 얘는 요렇게 안심하고 하셔도 되겠죠. 있습니까? 위치로 바뀌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얘 동격이 아니고 관계사죠. Majority of animals, raised as food, 이런 구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As food, live in confinement. 쉼표 이제 종속절 끝난 거고요. when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부사절이 confinement에서 끝났고요. 이제 주절입니다. Many teens give up meat to protest those conditions.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자, 일단 when faced에 우리가 할 만한 얘기는
친절 버전 분사 구문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when many teens are faced with 이게 생략된 거예요. when many teens are faced with 됐습니까? when many teens are faced with 해서 many teens도 없어지고 are도 없어졌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 구문이라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주쳤을 때 많은 10대들이 마주쳤을 때 teens가 face를 합니까? face를 당합니까? face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facing이 오면 안 됩니다. pp형 와야 돼요. pp형 문사 구문입니다. face의 형태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를 마주했을 때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거 됐습니까? 통계 자료 statistics를 마주쳤을 때 10대들이 통계 자료를 마주쳤을 때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인데 뭐 해주 보여준대요. 됐습니까? show 뒤에는 that절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통계 보여주는 통계 뭘 보여주는 거? 뭐로서 길러지는 food로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대다수가 뭐한다? 구금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를 많은 10대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애들 다 갇혀서 지낸대. 거의 뭐 움직일 공간 뭐 누울 공간도 없대. 잠도 서서 자야 되고 뭐 서서 자면은 뭐 성장 속도는 빠르겠죠. 잠을 안 자니까. 그렇습니까? 아 이거 어떡해. 야 너 한번 상상해봐. 네가 갇혀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응? 계속 그런 상태라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raised as food, raised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 동물 식량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raised가 기르다인데 animals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에서 animals가 기르는 겁니까 길러지는 겁니까 이걸 따져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live는 또 왜 형태냐, 여기에 the majority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해석이 식량으로 길러지는 동물의 대다수, 그러니까 majority, 이거 majorities가 아니네. 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one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해서 여기 lives가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majority, 이게 단수야. 됐습니까? 그러면 majority of animals는 majority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동물의 대다수란 뜻이니까. 근데 majority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ive의 형태도 챙겨두란 말입니다. they live야. 그러니까 식량으로 길러지는 동물의 대다수, 다시 말해 개들이 구금 상태에서 살고 있다. 데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가 뭐 또 식량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의 대다수가 구금 상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길러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10대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만 10대들이 뭐를 포기해버린다? 육류를 포기해버린다. 포기하는 이유를 in order to로 붙여놨죠. 뭐 하기 위해서? 저러한 상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those conditions가 가리키는 거는 식량으로 길러지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confinement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베지테리언 이닝이 주류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 두 번째 이유는 동물권에 대한 항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others turn to vegetarian. 다른 사람들 turn to vegetarian 하면 vegetarianism 하면 채식주의에 뭐 돌아서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하기 위하여가 붙었죠. 뭐 하기 위해 to support the environment. 뭐 하기 위해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환경에 대한 어떤 염려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끝났네요.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the environment 하기 위해서. 아, 채식주의 하면 환경의 돌, 환경 파괴를 덜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eat production uses vast amount of, 아,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환경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고기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고기의 생산에 얼마나, 그 고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eat production uses the vast amount of water, land, grain, and energy. And create. 요거 형태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uses하고 똑같은 이유죠. Meat production 여기 생각됐죠. Create problems with animal waste and resulting pollution. Resulting은 왜 이렇게 생겼냐?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기의 생산이 사용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한대죠. 엄청난 양의 물, 토지, 공유, 그리고 에너지를. 됐습니까? 그리고 만들어낸답니다. Problem을. 뭐와 관련된? 뭐에 있어서의? 동물, waste, 쓰레기. 뭐, 그니까 소가 똥 싸고 뭐 이런 것들. 뭐 특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소 방구 때문에 온실 효과가 심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 환경 파괴죠. 그 다음에 and resulting pollution. 자, 여기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얘한테 가서 걸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뭐를 만들 프라블럼을 만들어내는데 뭐와 뭐의 프라블럼이냐면 애니멀 웨이스트가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뭐하는 프라블럼, 공해를 초래하는 프라블럼. and가 with,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을 여기에 하면 problems with인 거야. problems with. 됐습니까? Problems with animal waste and problems with resulting pollution.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roblems with 할 때 with이 전치사니까 여기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선택지가 0으로 되어 있는데 reasons, 이번에는 y가 맞겠죠. reasons가 for the reasons가 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reasons why young people go for vegetarian diet. 그래서 이유죠. 젊은 사람들이 뭐 어느 쪽으로 가는 vegetarian diet로 가는 이유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총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죠. Ways to build healthy eating habits for teenagers. 10대들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죠. 10대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니고요. Vegetables that help lower your risk of cancer. 캔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채소죠. 채소는 채소인데 뭐 해주는? 도와준, 뭐하도록? 낮춰주도록. 너의 암에 대한 위험. 리스크 하면 위험이죠. 데인저입니다. Risk of cancer 하면 암의 암 발생의 위험성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너의 암 발생 위험성을 낮춰줄 내 도움이 되는 채소. 암에 좋은 채소 아니고요. Importance of maintaining a balanced diet. Maintain 하면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관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골고루 먹는 것의 중요성이 말이죠. 채식이 골고루 먹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불리한 점이죠. 불이익. 뭐의? Plant based 하면 식물에 기초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를 지금 뭐라고도 다르게 표현했나? Plant based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plant based가 베지테리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근거한 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식물에 근거한 식단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긴 장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련된 거 시마학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첫 문장은 채식주의가 주류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점점 더 많은 젊은 어른들이 육류 소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vegetarian eating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majority. minority는 반대말이라서 안 되고요.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애들하고 했습니다. because more and more young adults say no to 대표적인 meat, poultry and fish겠죠. 육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어른들이. 오케이, 다음 문장 뭐냐? 이제 어떤 이제 뭐 협회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벗이 나왔는데 특징적인 게 그 벗이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걸 전체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벗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것도 있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협회에 따르면 또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은 어떻다? 건강에 좋대죠. harmful 반대말이죠. 해롭다. 그 다음에 여기 R가 오는 것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R, nutritionally adequate이라 했죠. 영양적으로도 적절하고 proper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improper하고 inadequate은 반대말이겠죠. 부적절한이라는 뜻이고요. and provide health benefits 그 다음에 advantage이셨으면 같은 말이 되는데 disadvantage니까 안 될 거고요. 건강에 이점을 준다. 뭐하는 데 있어서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s 특정한 질병이죠. 특정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건강적 장점을 제공해 준다. 됐습니까? 자, and가 될 수도 있었어요. and도 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not the only reason 이 말 때문에. 그래서 but이 적합하고요. 그러나 health concerns 건강에 대한 염려였죠. not the only reason that young adults give 자 the reason이 여기 들어간다 했죠. for 그들의 식단을 뭐하는 것에게 이유를 근거를 준다? 바꾸는 것이었죠. changing이었죠. changing their diets에 근거를 주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health concerns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래서 some 찾고 그 다음에 others 찾아주려 했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저래 그래 구조가 some make the choice out of concern 걱정 때문에 걱정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에 대한 for animal rights 동물권에 대한 걱정 그래서 통계를 접하게 됐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갇힌 채로 그 동물들이 길러진다라는 통계를 마주치게 됐을 때니까 when faced with the statistics that show the majority of animals는 animals인데 뭐 되어지는 raised as food 음식으로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대다수가 the majority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했죠. They live in confinement.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를 접하게 됐을 때 many teens가 뭐한다? 포기에 집착합니까? 포기하죠. stick to 뭐뭐에 집착하다 아니고 포기하죠. give up meat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한 상태를 항의하기 위해서죠. protect가 아니고 protest those conditions 그러한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한다. 동물권 때문에 첫 번째 건강 염려 두 번째 동물권에 대한 염려 세 번째 환경보호 others turn to vegetarian to support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뒤에 이제 environment를 파괴한다는 거 나오겠죠. 육류의 생산이 그래서 meat production이 뭐한다? uses 한다 vast amount of water 엄청난 양의 뭐 여기에 water, land, grain, energy 전부 다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very much의 뜻인 vast amount of가 와있죠. much water, much land, much grain and much energy
vast numbers of 뒤엔 복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vast numbers of는 many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uses 쳐다보고 여기는 creation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eat, 고기 생산이 사용하고 만들어낸다. 뭐 좋은 거 만들어냅니까? 안 좋은 거 만들어내죠. problems with animal waste and resulting. 그래서 problems with animal waste and problems with resulting pollution. 그래서 뭐 동물 똥 오줌의 문제와 그리고 또 뭐야 뭐 오염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됐습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손보고 싶은데요. 약간 뻔하게 가죠. 뭐 너무 어렵게 가는 것보다. 지금도 충분히 어렵다고요? 안 한다고요? 집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왜 와서 해놨지? 와인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Give the reason 이라 했습니다. 안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써야지 관계부사 안 된다 했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그걸 했고 이건 아닌데? 이거 할까? 오케이 그래서 approximately planned vegetarian diet are 똑같은 게 생겼죠. approximately planned vegetarian diet are nutritionally adequate였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 자, 글 제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제 찾기랑 통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뭐 이제 주제는 딱 이렇게 한정된 조금 더 작은 거를 목표로 쳐다보면 되고요. 제목 찾기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약간 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됩니다. 제목 속에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주제를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 주제는 그냥 고지 그대로 주제를 파악해서 딱 그것만 핵심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게 주제죠. 근데 제목 찾기로 바뀌면 그게 들어있을 수 있는 걸 뭔가 암시하거나 비유하거나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제 찾기에 포함되긴 하는데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단어 살펴보면요. 이건 diversity 참 많이 나온 단어죠.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conflict 투쟁이죠. 투쟁. 그 다음에 뭐 maintain 유지하다고요. imagination 상상 상상력. 그 다음에 assume 가정하다. 됐습니까? 그니까 뭐 assume의 뜻을 뭐 가정하다 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뭐뭐라고 단정짓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뭐뭐라고 단정짓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comfort zone은 뭐 쌍따옴표 표현했죠. 양쪽에 뭐 뜻은 뭐 편안한 지대 뭐 이런 뜻인데요. 뭐 마음이 편안갑죠. 그 다음에 exactly 아까 전에 반대말 봤습니다. approximately가 반대말이었고요. roughly도 반대말이었습니다. exactly는 정확하게 roughly나 approximately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뭐 medical insurance 이거 붙여서 익히면 좋고요. 의료보험이죠. medical insurance insurance 보험 보장 이런 뜻이고요. 의료보험, 의료보장
friend, partner, family, boss, co-worker, 뭐 동료죠.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Sufficient, enough입니다. 충분한입니다. 반대말은 in을 붙입니다. insufficient 하면 불충분한, 부족한. sufficient 충분한, insufficient 부족한. 그 다음에 여기에 last는 동사로 사용됐네요. 지속되다, 이어나가다. 그 다음에 뭐 disagreement, 불일치, 불합치, 부동의. 그 다음에 finance, 재정이죠, 재정. finance, 재정. 그 다음에 뭐 capability 하면 능력이고요. 뭐 through our own capabilities 하면 우리들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ey need solution. Force us to use our brain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Navigating landscape. Navigate 항해하다. Navigate 뭐 T-E역도 원래는 G-A-T-E인데 E 빼고 I-N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landscape 하면 뭐 풍경, 뭐 지형. 뭐 navigating landscape 하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aried 하면 다양한, 일정하지 않은, 변동이 많은, 변화가 큰. 그 다음에 트라이어, 뭐 시도 뭐 아니면 뭐 노력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ccasional 하면 가끔씩 발생하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해프닝 썸타임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포즈의 단어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포즈가 조금 어렵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포즈 노 챌린지 하면은 뭐라 하면 될까. 포즈 노 챌린지 하면 전혀 뭐를 하지 않는다, 전혀 뭐 도전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도전심이 생기지 않게 해준다 그럴까요? Pose no challenge. 그러니까 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겠네요. 그 다음에 뭐 be packed with 하면 뭐뭐로 간추려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뭐뭐로 꽉 차 있다. 됐습니까? 자, 첫 문장 중요한데 깔끔하게 짧게 좋게 잘 돼 있네요.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help us maintain our imagination. 그래서 다양성과 도전과 그리고 갈등이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상상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됐습니까? 인간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다양성, 도전, 그리고 투쟁, 다툼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assume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assume이란 단어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누가 하고 있다? Most people이 하고 있는데 난 거기에 반댈세 라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제나 제목과는 반대되는 글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Most people assume that 생략가는 conflict is bad. 그래서 투쟁이 다툼이 어떻다? 좋지 않다라고 단정한다 가정한다 라고 들 생각들 하신다. 난 반대다. and 나왔어요. and that 그러니까 that 뒤에 완벽 문장 나왔고 and 다음에 that 뒤에 또 완벽 문장이 또 나올 거예요. that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그래서 누군가가 편안한 지대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뭐한다? 단정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onflict하고 반대되는 느낌이 뭡니까? comfort zone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컴포트존은 뭐뭐 뭐 안전한 구역, 편안한 구역 뭐 이런 거잖아. 뭐 다툼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툼은 좋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의 컴포트존에 빙 있는 것이란 뜻을 쓰였습니다. 있는 것이 좋다라고들 단정한다. 난 반대세. 그러니까 앞문장하고 정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maintain our imagination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하게 해준다 했어? Diversity challenge conflict가 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이 diversity와 challenge하고 conflict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쟤랑 싸우지 말자가 좋은지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네요. 짧고 그쪽 필자가 하고 싶은 말. That's not exactly true. That은 방금 했던 most부터 good까지죠. 그래서 바로 앞 문장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정반, 이 글의 요지에 정반대다. 결국은 뭐를? 뭔가 conflict가 있어야지 좋아진다. 뭔가 또, 뭐, diversity의 반대말은 uniform이죠. uniformation, 뭐 똑같 단일성 이런 것들. 단일성에 난 반대세. 됐습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 반대세. 챌린지 도전하는 거에 난 찬성일세. 자, 그래서 이제 자, of course 해놓고 근데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of course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물론 이렇기는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는 하지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글의 호흡이 가겠죠. Of course,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fight with our partner, family bosses or coworkers.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치 않아. 자, 그 다음에 사용된 것은 find a 어떤인데 전치사구가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 뭐를? A가 어떤 상태인 거를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 그러니까 여기에 without이 계속 걸립니다. Without a job, or without medical insurance, or 그 다음에 여기는 without이 없어졌죠. 됐습니까? Without 대신에 뭐가 왔다? in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job하고 medical insurance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있는 상태. 됐습니까? So without a job or without insurance, 그 다음에 without 사라지고 or in a fight with our partner 이런 것들. 여기서 fight 대신 쓸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conflict죠, conflict.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걸 원치도 않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싸움, 다툼에 우리의 파트너, 가족, 위의 상사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다투는 상태에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아. 됐습니까? 당연한 걸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이 나올 만도 한데 아직 안 나왔네요. but이 안 나올 수 있나?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to last us a lifetime. 그래서 한 가지 좋지 않은 경험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 좋지 않은 경험이 뭐겠습니까? 뭐 직장을 실직했거나 건강보험이 없거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과 싸웠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 be 뭐할수 있다? 충분할 수도 있다. 뭐 하기에, 자, 여기에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제곱입니다. 어찌 충분한? 우리들의 평생을 지속될 정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험이 한 번만 해도 평생 갈 수도 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뭐 싸웠다든지 또는 실직했다든지 건강보험이 없어진다든지. 뭐 미국 사람들 건강보험 뭐잘 없죠. 근데 갖고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거는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but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물론 그렇긴 해가 이제 끝났어. 지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야. 됐습니까? but부터 지가 하고 싶은 말 나올 거는 냄새가 납니다. however. 됐습니까?
물론 한 번만 뭐 이런 안 좋은 경험, 실직한 경험이라든지 싸운 경험, 뭐 와이프랑 엄청나게 싸워서 우리 이혼해, 평생 갈 수도 있게 충분하다. But 그러나 그러니까 큰 거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small이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Small disagree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그 다음에 이제 agreement랑 같은 급의 trouble 나왔습니다. 뭔가 뭐 disagreement, blah blah,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s or challenges at work and at home까지가 주어고요. 드디어 동사 나왔어. Can help us think through our own capabilitie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한 small disagreement랑 통하는 게 diversity, challenge, conflict인 거예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도 이런 것들과 통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러나 작은 불일치, 누구와 가족과 친구가 뭐 살짝 의견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어려움 또는 재정적 어려움, 기술적 어려움이나 finances, 뭐 troubles, problems, 뭐 trouble with finance 하면 어떤 갑자기 돈이 궁핍해지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finance 재정,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술적 어려움 또는 도전이네요. 어디에서 직장과 집에서의 어떤 도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Can help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기 diversity, challenge, conflict랑 통하는 것들이 can help us think.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생각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도록? Through our own capability. 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생각, 그러니까 딴 사람들과 뭔가 틀어지고 뭐 싸우고 다투고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관찰이 아니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옳다라고 강화해야 될거 아니야.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발휘된다? 내 능력이 발휘되겠죠. 내 의견을 뭐할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려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능력 발휘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through our own capabilities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글. 그래서 problems that need solutions가 뭐 한다? Force us to use our brains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똑같은 얘기 했어요. 방금 한 문장이랑. 오케이,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어떤 problem들,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골칫거리들이. 자, force A to do입니다. forc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같은 뜻으로 make나 have를 쓸 수도 있는데, 그때는 to use가 아니고 use가 돼줘야 되겠죠. 사역동사. 뭐 그런 동사의 형태. 여기에 동사가 사역동사, 의미는 사역동사의 뜻입니다. A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니까, 시키다니까. 여기에 get이 들어가도 get A to do고요. make, have 이런 게 들어가면 동사의 형태가 use로 바뀐다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필요한 골칫거리들이 강요한다. 누가 뭐 하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뇌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시킨다. 뭐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해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reative answers, 뭐 answers가 뭐 solutions하고 같은 뜻이죠.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solutions. 그러니까 여기서 뇌를 사용한다나 develop create 뭐 use our brains가 결국 뭐랑 통합니까? our capabilities. capabilities 바꿔 쓸수 있는 건 abilities입니다. 이미 만나본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가 궁금해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건 여러 가지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요,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뭐 이유가 많죠. 명사를 꾸며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Navigating landscape that are varied,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 갑자기 is가 나왔어. is more helpful to creativity than hanging out in landscape that pose no challenge to our senses and minds.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인데요. 볼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누가 대답해 줄 거냐면 얘가 대답해 줄 거예요. is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여기 가려서 살짝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쉼표 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삽입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짓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꾸며주는 대절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랜드스케이프를 꾸며주는 대절이 지형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래서 어떤 랜드스케이프와 그리고 또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뭐 하는 것 돌아다니는 것 뭐 항해하다를 ing인데 뭐 돌아다닌다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우 다양성이 있는 이죠. 매우 다양 varied가 뭐랑 통하냐면요. 지금 navigating landscape data varied가 diversity 이런 거랑 통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지형을 돌아다니는 거. 또 지형은 지형인데 어떤 지형 준대요. 뭘 준답니까? 오케이. 도전을 준답니다. 도전과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투쟁.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는데 쉽지 않단 얘기야 지금. 뭘 돌아다니는데 여기 돌아다니는 거 진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치는 걸 지금 내비게이팅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돌아다닌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평이하지 않고 대다 메리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도전과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이러한 여기에 랜드스케이프가 비유적으로 라이프를 얘기하는 걸 라이프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항해한다라는 거 비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도전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is more helpful 어떻다? 더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2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창의성에게. 그러니까 뭔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면 뭘 써야 돼? 뇌를 써야 돼. 뇌를 쓰다 보면 뭐가 발달되겠어? 크리에이티비티가 향상되겠죠. 뭐보다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죠. 더 도움이 된다. 창의성에게 뭐 하는 것보다 행잉아웃 그냥 뭐 이렇게 뭐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걸 얘기한다. 행아웃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형에서 돌아다니는 거, 빈둥거리는 것보다. 자, 이번엔 아까 전에도 똑같이 랜드스케이프 보여주는 게 대절이 있었고 또 랜드스케이프 보여주는 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를 형성하지 않는 도전을 형성하지 않는 누구에게 우리들의 감각이나 마음에 우리들의 감각이나 또는 마음, 정신에 pose no challenge 하는 랜드스케이프 속을 hanging out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varied하고 trials하고 occasional conflict를 offer 해주는 주는 랜드스케이프를 돌아다니는게 creativity한테는 더 도움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ur 2 million year history 우리들의 200만 년간의 역사가 꽉 차있다. 뭐로? 도전과 갈등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왜 선택지가 없지? 오케이, 선택지를 내가 날려버렸나? 잠깐만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면 아이고 24번이었지? 1번 technology a lens to the future 기술 어디를 들여다보는 렌즈 미래를 들여다보는 렌즈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관계없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기술의 중요성
다음에 diversity, a key to social unification. 나 diversity까지는 좋았어. 됐습니까? 근데 뒤에다 뭐라 그랬냐? 핵심이래. 주요 요소래. 뭐를 향한 사회적 통합. 사회를 하나로 뭉치는데 diversity가 중요하다. 뭐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통합되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건 좋은데 이 unification 때문에 클렀어요. 됐습니까? 이게 사회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러한 갈등과 다양성을 통해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해왔다. 인간이 창의성을 가지게 됐다. 현재의 창의성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지 사회통합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함정 선택지죠. 그 다음에 simple ways to avoid conflict with others. 간단한 방법이랍니다. 뭐 하기 위한? 타인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갈등 피하기 위한 방법. 갈등을 피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갈등이 창의성에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eative doesn't come. 그래서 창의성이 오지 않는다. 뭐로부터? From playing in safe. 안전하게 노는 걸로부터. 얘가 답일 가능성이 거의 90%죠. 됐습니까? 여기에 playing in safe에서 safe랑 비슷한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comfort zone이란 말이 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no challenges that can't be overcome. 그래서 뭐는 없다? 도전은 없답니다. 도전은 도전인데 어떤 도전? 극복할 수 없는, 극복되지 않는 도전은 없다. 모든 도전은 다 극복할 수가 있다.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얘기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상 24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몇 번 남았지? 너 5일날 시험이라 그랬나? 그러면 금요일? 그러면 3번 남은 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